표. 자, 이거요. 이제 시작해도 되죠? 평면자표의 첫 단원이 뭐냐면 이제 점부터 다뤄요. 뭐부터 다룬다고? 점. 점이 아니고 점이야. 점. 알았지? 점. 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뽀. 인. 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P를 써요. P 알았지? 오, 트라고 아주 크게 말해. 그래갖고 얘를 P, X, Y 이렇게 쓰기로 해요. 알았죠?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 뭐랑 뭐가 있을 때는?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는. 그러면 X축이랑 Y축이 없을 때는요? 아니, X축만 있을 때는요? X축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Y축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P, A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O라고 해볼까? O? O 이렇게. 됐죠? 이 점을 뭐라고 해볼까? Q,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H, I, O, P, Q, R, S, U. 오케이, 알았지. P 다음에 Q. 됐죠? 거리가 몇이야? 5.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한 거야? 큰 데서. 작은 걸 뺐어. 그러면 퀴즈. 이런 점이 있어요. 퀴즈. 이런 점이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거리 어떻게 구해? 아, 위치, 아니, 이거 내가 아무 데나 찍은 거야. 거리 어떻게 구해? A에서 B 뺄 거야? B에서 A 뺄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지? 근데 B가 큰 거 확실해? 모르잖아.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누가 클지 말 모를 땐 뭐 한다고? 절대 값으로 탁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거리를.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래가지고. 이걸 X축 위에서 다루는 거고 수직선상에서 다루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많이 어디서 다루냐면 여기서 다뤄. 여기가 뭔데? X축이랑 Y축이랑 딱 있는 여기에서 다룬다고. 알았지? 그럼 이 점을 X, Y라고 하는 거야. 됐어? 점 하나 잡아볼까? 심심한데. 야, 진짜 잘해. 맞춰라. 맞춰. 이 점이 별콤마 달이래. 괜찮아? Q라는 점이 사각콤마 배. 됐어? 이렇게 다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 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가지고 너네 둘 사이에 거리가 궁금해. 이렇게 시작된 거야. 됐지? 근데 이런 건 거리로 안 쳐. 이런 건 굉장히 이상하잖아. 항상 거리는 최단거리를 의미해. 수학에서 알았지? 됐지? 거리를 최단거리야. 그래갖고 거리를 영어로 하면 뭐야? 영어 공부도 시켜주는 수학 선생님이야. 난 S, S. 거리를 영어로 해봐. S 뭐? T, A, S? 아닌데? S. Sting? T, A, S. Distance. 아, 맞다. 아니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D를 써. 알았지? 거리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봐봐. 이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중3 때 뭐 배웠어? 피타고라스.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 맨날 나오는 계일과 딱 떠올라야 돼. 선생님, 제 눈엔 항상 피타고라스만 보여요.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탁탁 보이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 좌표를 쓰면은 X좌표니까 별이라고 할 거고 X좌표니까 뭐라고 할 거야? 사과라고 할 거야. 그럼 사과에서 뭐 뺄 거야? 별 빼면 그 귀에 딱 그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괜찮아? 이 길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달님이야. 그리고 여기는 무슨 님이야? 배님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 이 길이는? 배에서 달을 빼면 돼. 괜찮죠? 그냥 문자 해도 내가? 됐죠? 그래갖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피타고라스 쓸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야. 이걸 D라고 한다면? 그리고 D제곱은 불러 요거 제곱 사과 마이너스 별 제곱 더하기 불러 벤님 마이너스 달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끝.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D니까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루루 원래 풀마가 생겨야 되거든. 근데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거리는 항상 뭐라고? 양수니까 사과 마이너스 별의 제곱 더하기 배 마이너스 달님의 제곱이다. 이게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이미 중학교 때 조금 배운 애들도 있을 거야. 원래 배우면 안 되는데 좀 알려주는 데가 많아. 됐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돼, 이렇게 딱. 이게 뭐라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라고 해, 알았지? 어? 피라는 점을 뭐라고 했었을 때? 별림 콤마 달님. Q라는 점을 뭐라고 했었을 때? 사과 콤마 배님이라고 했었을 때?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되고, 그냥 한글로 한번 더 외워볼까요? 한글이 난 좋아. 사과랑 별님은 뭐야? X좌표지. 그리고 이걸 X의 차이라고 하면 돼. 무슨 차이? X의 차이. 를 제곱하고 더하기. 이건 배님이랑 달님은 뭐야? Y의 차이. 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그리고 순서도 상관없어. 여기서 여기 빼든 여기서 여기 빼든 상관없어.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될 거니까. 됐어. 됐죠? X의 차이를 제곱하고 Y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거리. 연습. 됐어? 거리를 구해달래? 루트. X의 차이.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야? 제곱해. 16. 아주 잘했어.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야? 제곱해. 루트 20이 답이야. 그럼 문제 풀어갑시다. 뭘로 증명했다고?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두시라고요. A라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3,3. B라는 점 뭐예요? A, 마이너스 1. 근데 두 점 사이에 거리가 5루트 2래요.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점이고요. 이거 뭐라고? 점. 이거 뭐라고? 점. 점과 점 사이에 거리가 5루트 2가 나왔으니까 D는 구할게. 루루. 차이의 제곱인데 3 빼기 A가 좋아? A 빼기 3이 좋아? A 빼기 3이 훨씬 좋죠. 그래갖고 A 빼기 3에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하면 16. 이게 몇 나왔대? 5루트 2. 전 국민은 제곱을 하고 싶어 하겠죠? 모든 사람들은 제곱을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할 거냐면 A-3의 제곱 플러스 16은 25 곱하기 2는 50. 자, A-3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넘기면 몇이야? 3, 4? 아, 뭐야. 숫자 아주 안 이뻐. 맞아? 확실해? 아, 몰라. 나도 몰라서 그래. 3, 4 확실해? 25 곱하기 2는 50. A-3의 제곱.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a 마이너스 전개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34. 다시 넘길게. 그럼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맞죠? 그쵸? 판별식을 조심스럽게 써봤더니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 나와. 그치?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행 공식 써야 되겠네. 문제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제발 두 분의 합이던가 두 분의 곱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탁 봐. 꿈이 이루어졌어요. 두 분의 합을 구하래.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네. 합은 몇이야?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얼른 여기 쫙 잘 정리해두세요. 지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특별한 점들이 있거든. 그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 알고 있죠? 이제 다 알게 된 거고 특별한 점. 특별한 점이 뭐예요? 이게 특별한 점. 코 이외에 있는 점. 이런 것도 특별한 점이라고 해. 무서워. 너네 썩 말고는 안 웃니? 그래가지고, 야, 나 진짜 셋 다 갑자기 무표정으로 쳐다보냐, 무섭게. 특별한 점이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진짜. 어? 수학만 해야 되겠다.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삼총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랑 Y축 위에 있는 점은 되게 쉽거든? 봐봐. 자, X축 위에 있는 점부터 연습해 봅시다. 몇 콤마 몇? 0, 0. 0, 0. 0, 몰라요. 0이랑 몰라. 아, 0 몰라야? 몰라 0이야. 몰라 0이지. 1, 0. 1, 0. 몰라요. 2, 0. 4, 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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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9, 0. 몇?
3.9. 오케이. 4코마요? 5코마. 아니, 이 점들의 지금 특징이 뭐야? 무슨 콤마? 0이잖아. 여러분들이 몰라? 0 이랬잖아. 그래갖고 앞으로 X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명칭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때문에 몰라? 0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항상 몰라 콤마 0이야. 근데 몰라 콤마 0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해설지대로 살짝만 따라가자 우리. 가끔씩은 너무 내가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 살짝 좋아해. A 콤마 0. 어? 왜? 왜? 몰라라고 다시 바꿔? 야, 너 그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냐? 왜 아이씨라... 야, 어떡해. 깜짝 놀랐네. 역시. 왜? 왜? 누가 너 괴롭혔어? 몰라용으로 해줘? 진짜. 여러분, 우리 친구를 위해서 몰라용으로 해. 몰라주었다고 아이씨 소리 들을 바야. 몰라용으로 해야지. 갈게요. 알았죠? 어? 우리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가지 정도 하니까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뭐라고 하겠어? 그치, 0콤마 몰라. 이렇게 되겠어. 이 A로 해? 네. 너 말 안 들었다가 또 욕 듣는다고. 0콤마 A 이렇게 돼요. 됐지?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슨 콤마 0이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0콤마 A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이제 한 개 남은 거네. 누구 위에 점이 남았어? Y는 FX 위에 점. 어떻게 잡으면 될까? 센스껏 말해봐. 0, 0. 아니, AA. 차라리 AB라고 하지. 몰라, 몰라? 어떻게 잡으면 될까? 퀴즈 그만 하나 내가 함수만 딱 만들어낼게, 이거 딱. 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뭐라고 잡으면 될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거 어떻게 잡으면 돼? 뭐 콤마 뭐? 센스를 발휘해봐. A 플러스 1콤마 A? 거의 맞출 뻔했어. 아, 그러면 좀만 도와줄게. 1 넣어봐. 1콤마 몇이야? 2. 2. 여러분들의 머릿속, 맞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1 더하기 1이라고 한 거잖아, 이거. 5콤마 몇이야? 5 더하기 1이라고 한 거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그게 순식간에 암산이 된 거잖아, 똑똑해서 워낙. A, 콤마. 잘했어. 이렇게 잡는 거야, 알았지? 위에 있는 점들은 A, A 대입. A, A 대입. A, A 대입. 뭐라고? A, A 대입. 다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A, A 대입.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알았지? A, A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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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도 돼? A, A 대입. 됐죠? 그래갖고 X축 위에 있는 점은 A, 0 Y축 위에 있는 점은 0, A 함수 위에 있는 점은 A, A, 대입. 끝.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이것까지 해냈어. 대단해. 댕겨? 문제 풀어놔? 그래. 유진 됐어? 9-02번 봐봐. 9-02번. 헉, 여러분 벌써 9-02번까지 갔어? 그럼 현재 우리가 233문제째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했지. 와, 대단하다. 200문제면 거의 문제집 한 권 푸는 거 아니야? 뭐가? 안 떨어지는데? 아니야. 안 떨어졌어? 봐봐. 내가 조금 세게 쳤어서 그런가 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마이너스 1,3. 그리고 B라는 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4,2라고 이렇게 있대, 여기. 됐죠? 근데 X축 위에 이렇게 있대. X축이 있대? 여기 위에 있는 뭐냐면 문제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고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점 골랐잖아?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은 거리야? 죽일 거잖아, 나. 그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거잖아. 어느 정도에 있어야 돼?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쫙 계산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 여기? 이 정도? 뭐야? 댕겨? 이 정도. 이렇게 갔다 갔다 가. 요 점이 뭘까? 몇 코마 몇이야? 빨리 맞춰봐.
그걸 구하라는 건지 알았지? 뭐 그 계산인데 암산이 해봐 말해봐. 아니야 몰라요. 해봐. 2콤마 2.5 콤마 0이라고 아주 찍었어 이 친구가. 컴퓨터적인 계산을 진짜 2.5 콤마 0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거 무슨 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몇 콤마 몇이라고 잡으면 돼? a 콤마 0이라고 잡으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그래갖고 이 거리를 구해볼게. 요 거리 구해보면 루트 하자.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a-1. 그치. a 플러스 1의 제곱 뺀 거니까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그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루트.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뭐야? 이 거리. 그렇지. a-4의 제곱. 아우 답답이들.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4, 4, 4. 그래서 잘 갓대. 이런 거야. 양변 뭐 하고 싶어? 뭐 쭈루룩은 누구야? 쭈루룩 누구야?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이렇게 되겠지? 전개. 진짜 내가, 어. 쭈루룩이라니. 살다 살다가. 이렇게 될 거고. 야, 야, 저 2.5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기적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나올 것인가? 10 이렇게 계산하면은 20 20인데 10이 넘어가면은 10. 아 아깝다. 아 1입니다. 그래갖고 A는 1이니까 몇 콤마 몇이라고 하면 돼? 1콤마 0이라고 하면 돼. 알았죠? 왜 이거 딱 해갖고 중간 정도 딱 계산한 거야? 마이너스라고 4? 잘했어요. 그래갖고 답은 몇 콤마 몇이다? 1콤마 0 이렇게 쓰면 되고. 여러분 밑에 문제 풀어봐. 9-3번 문제 풀 건데, 자 9-3번 문제 딱 할 때 아이디어 딱 3초 줄 거야.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 가자. 껌 껌 문제 이제 풀 건데 바로 나오나 볼 거야. 잘 따라와. 5콤마 t 마이너스 뭐래? 아니 5-t,0 이렇게 돼 있고 b좌표 뭐래? 0콤마 마이너스 5+3t. 아주 이상한 점이야. 그랬을 때 선분 AB의 최소값 구하래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어도 좋아. 알았죠? A라는 점인가 B라는 점의 거리. 뭐라고 읽으라고? A와 B의 거리라고 읽어. A와 B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고 싶대. 어허. Go. 그러면 점과 이거 점이지? 이것도 뭐야? 점이지.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면 D는 루트 따라옴. 여기서 여기 뺄게. 아 여기서 여기 빼자. 뭐야 T-5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 3T-5의 제곱. 마저 계산할게요. 누르 암산하자.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암산 갈 수 있어. T제곱 9T제곱 더하면 10T제곱. 자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40T. 아 대단해. 25? 25 50. 이걸 암산으로 해 우리가. 대단한데. 됐죠. 이거의 무슨 값 구하래?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3초 드립니다. 3 2 빙고.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포물수. 포물수 맞아. 왜냐면은 오 한 명이 딱 맞췄어. 이게 뭐냐면 루트가 있는 거에 흔들리면 안 돼. 어차피 잘 봐. 얘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얘가 딱 아래로 블록한 뭐야? 포물선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최소값이 10이 나왔어. 그럼 다 루트 10이라고 말하면 돼. 이게 최소값이 100이 나왔으면 루트 100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를 딱 하면 아우 훌륭한데? 40t 예상치 못한 훌륭한 답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2의 분의 b하면 몇이야? 그치. t는 2가 나오지. 되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 2 대입하면 뭐야? 40. 대입하면 뭐야? 80 플러스 50. 헉! 아까 전에 내가 10이라고 했는데 진짜 귀신처럼 예측했어. 그치? 루트 몇이야 답은? 10. 10이라고만 안 쓰면 돼. 그치? 답 뭐라고 써야 된다? 루트 10. 잘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 3초 안에 나올 줄 봅시다. 그러면은 y축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잡는다고 했죠? 뭐야? y축에 있는 점? 0,a 이렇게 딱 잡으면 돼. 됐지? 괜찮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읽자고 했어 이제? a와 t의
A와 P의 거리를 제곱한 거야. 콜? A와 P의 거리를 뭐 한 거라고? P는 뭐야? 이게 P래. 이거 P라고 하지, 문제에서. 이게 P인 거야. 그치? 그럼 거리 구해도 돼? 고! 그러면 0에서 0 제곱하면 뭐야? 0. 0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서 제곱하면 뭐야? A-E의 제곱. 그걸 제곱했대. 더하기. 파리바게트 구합시다. PB. 이거 딱딱 구하면 뭐야? 몇이야? 루트. 16. 딱딱딱 되고 있어? 네. A-E의 제곱을 땅, 땅, 따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 루루가 사라지고, 얘는 전개하면서 갈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고 할 거고, 더하기. 제곱하는 순간 루트가 사라지고,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고 될 건데, 후락 계산하면은 2A제곱. 마이너스 8A. 어디 틀렸었나? 뭐야, 나 잘한 거 맞아? 네. 이거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거라니까. 수빈아, 2로 나누면 되지? 안 돼요. 오, 많이 성장했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딱 세갖고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몇이에요? 2라고 나오네. 그치? 네. A는? 그리고 2 대입하면 4, 2, 8, 2, 16, 플러스 24 하면 32에서 16 빼면은 10. 6 답이에요. 이거 쉽지? 아니네요. 복이 없어? 이렇게 틀렸다. 진짜 없어? 네. 문제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4, 마이너스인데 나는 마이너스 4, 이라고 했다. 제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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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내가 푼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풀어.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 필기를 해. 이거 필기하지 말고 이거 딱 느낌을 다 그대로 딱 담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필기하면서 풀어. 빨리. 지금. 미안해요, 여러분. 필수체크 문제 잘못 적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삼각형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재밌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삼각형을 내가 딱 이렇게 그렸어. 자, 봐, 봐, 봐. 무슨 삼각형이야? 땡. 속으면 안 되지. 내가 막 그렸으니까. 그냥 삼각형이야,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야지. 근데 갑자기 내가 길이를 딱 이랬어. 이랬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인데 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러면은 삼각형인지 알고 싶으면 얘네 셋의 뭐만 알면 되겠어?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냥 만약에 내가 이랬어. 어, 뭐야? 정삼각형. 그치? 정삼각형. 이거는 직각삼각형. 너 뭐라 그랬어? 이등변이라고 했지 너. 왜 이등변이라고 한 거야? 뭐가 아니야? 이거 구처럼 보였어? 그래도 아니 이상 뭐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 뭔가 장난친 거 같은데 그럼 변만 변의 길이만 알면 되네 그지? 뭐의 길이만 알면 된다고? 변의 길이 키포인트 그겁니다.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면 점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변의 길이만 알면 돼. 근데 점 세 개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잖아! 이것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을 딱 A, B, C. 점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알았죠? 시계가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이렇게 돌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점은 알았지? 이상한데? 맞아요. 너네한테는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 그러잖아. 맞지? 집중해, 집중해. 그러니까 A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얘는 몇 콤마 몇이야? 1콤마 마이너스 5. 얘는 몇이에요? 3콤마 1이지. 됐죠? 우리 총 인원수 몇 명이야? 3명. 나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함께 구해줄게. 이거 유진이 구해. 이거 수민이 구해. 이거 주원이 구해. 빨리. 구해, 길이.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답이 안 나온다. 그잖아. 맞잖아. 먼저 구한 사람부터 딱 말해. 나요. 벌써 구했어? 루트. 어. 아니, 아니, 1호. 너 믿어도 돼? 되게 한 미, 이거? 1호 2호? 1호 10이요. 1호 10? 답 나왔다. 답 몇이라고 체크하면 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짝짝짝짝짝짝. 어, 너네 답이랑 체크해보면 되지. 맞아요. 너네 잘했네, 그치? 이럴 때 딱 의심해야 돼. 알았지? 이럴 때 딱 의심해. 누가 나왔을 때? 이등변이 나왔을 때 알았지? 뭐가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2등변이 나오잖아? 그럼 긴장해. 왜 긴장하냐면 애들이 기쁜 마음에 2등변 생각하면 바로 체크 가지. 근데 꼭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20, 20 더하면 이거잖아. 여기 직각이야. 그래갖고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직각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알았지? 항상 2등변이 나오면 뭔지 확인하라고? 직각인지 확인하기. 안 어렵죠? 근데 이러놓고 또 틀리면은 생각을 말아야지. 내가 볼 때 맨날 틀릴 거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것 같아. 너네는 안 틀릴 텐데 충분히. 9-6번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고 가자. 9-6번에 별표 5개. 5개? 응. 선생님 쌤이 말하면은 어. 쌤이 말하는 대로 별 드려요. 어. 쌤이 맨날 이렇게라고 하세요. 이렇게면 이렇게라고 해야지. 이렇게는 진짜 중요하니까 이렇게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드려요? 곱하기 1억. 아.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구름 그리고 달님 그리면 딱 그것도 그려 알았지. 이렇게 딱 그려. 시간이 너무 R. A. 중요하단 문제예요. 알았죠? 2,5. 이거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어디를 움직이는데? X축 위. P인데. 얘가 뭐냐면 AP 더하기 DP의 미니멈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 몇 번이랑 비교하냐 하면은 9-4번과 비교라고 적어놔. 이 9-4번이 정답을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었던 문제거든요. 맞죠? 알죠? 잘 들어. 선생님 X축 위에 있는 점은 네가 오늘 알려줬잖아.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몇 코마 몇이라고 잡을 거야? A, 0이라고 적겠지. 0,A라고 계속 거꾸로 말할래. 0,A는 아니에요. X축 위는 A,0이지. 네. 주의식 교육. X축 위에 있는 점은 A, Y축 위에 있는 점은 0, 함수 위에 있는 점은 A,A. 너 왜 대인만 말해. 됐죠. 그럼 AP에 이거 봐봐. 이거의 거리는 뭐야? AP의 거리 구해봐. A-2에 제곱 더하기 25 됐지? 파리바게트 아니네. 맞다 바게트 파리 구해. 그럼 뭐야? A-4의 제곱 플러스 4. 아까 전 거는 제곱해서 더했어. 그래서 루트가 사라졌다?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강도 했어 얘는. 그치? 그냥도 했잖아. 네. 이제 어떻게 눈을 감고 루트가 없다 생각하고 니네들을 강제로 더한다 막 이래야 돼? 안지나 어떻게 해 이제? 제곱이 없는데? 네 맘대로 제곱 빼? 어떻게 이 느낌을 잘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9-4번과 비교해야 됐지? 어떻게 없어?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뭐 어떻게 없을 건데? 시간을 줄게. 제곱 사라지고 뭐 예? A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21인데? 29인데? 루트를 이어가지고 가면서 했대.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이러냐고. 루트를 이으냐고. 루트를 이어서 내가 문제를 잘못 본 거야 이러면서 눈을 딱 감고 한 번 비리 살짝만 저질러갖고 살짝 이렇게 딱 이러고 이거 더하면 돼? 그럼 틀릴 거 아니야. 틀리거든요. 어? 이때 잘 봐. 이렇게 제곱이 없잖아? 그러면은 약간 중학교 때 본인이 조금 약간 이렇게
영재 소리를 살짝 들었으면 배웠을 가능성이 좀 높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가능성이 좀 있어 알았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여기 X축 위에 점이 있대. 피피피피피피피피피 움직이고 있어? 됐지? 근데 2,5가 어디냐면은 내가 아무데나 찍을게 여기. B라는 점은 4,2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거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 P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 그럼 이거 AP 더하기 BP 이게 최소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아닌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느낌이 아니야?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갖고 여기 좀 잡으면 뭐야? AP 더하기 BP 이거 너무 길잖아. 그지? 약간 안쪽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럼 한 이 정도 잡아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좀 최소가 될 가능성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지금 그런 문제야. 이해했어? 왜 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기억나는 사람? 중간 아니야. 중학교 때 미래가 촉망받는 영재였다는 거 빨리 증명해 보여봐. 중3 때 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을 수도 있어. 과한 선행을 했으면. 여기 이렇게 딱 직각 만들어? 근데 몰라도 괜찮아. 난 평범한 게 더 좋아. 그럼 이걸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걸? 초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로 배워. 알았지? 잘 봐. 다우미가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학교 숙제가 뭐냐면은 준비물이 뭐였냐면 집 앞에 있는 한강물이 흐르는데 슈퍼나 한강물에 들려서 한강물을 떠와라. 근데 다우미는 전날 저녁에 한강물을 떠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든 거야. 지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준비물 없으니까 죽겠지. 그래갖고 지각을 안 하려면 최단거리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지각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지각하겠지. 그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난 지각을 안 하고 한강물을 떠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를 들어보면 이게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학교를 물속으로 잠수시켜. 이만큼 딱. 그럼 학교가 이렇게 잠수가 되거든? 잠수가 되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4, 갑자기 영재인 척 하고 있어 다들. 어디서 봤대 참. 4,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딱 연결하잖아? 그럼 이게 최단거리래.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이거 공통, 여기 직각, 이변 같아. 그래갖고 S 합동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우지? 그럼 사스 합동 둘이 뭐라고? 사스 합동.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거거든. 요거 더하기 요거가 답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 그치? 근데 합동이니까 이 그림 요거잖아. 아 이거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되고 있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직선거리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최단거리는 얘부터 얘까지 연결한 게 최단거리가 돼. 기억이 나? 다들 영지였구나.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누르 4에서 2 빼면 4 제곱하면 마이너스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7인데 제곱하면 49. 이거 아까 전에 어? 유진아 너랑 만들었던 문제 아니야? 아까 전에 막 점자가 점설 미래를 예언했어. 오 진짜 깜짝 놀랐다. 답 몇이에요 루트? 53. 짜잔. 여기다 얘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짝짝짝인 학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